명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집샘TV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명도에 대한 두려움이 왜 생기는지, 명도를 할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흐름, 어떠한 절차로 명도를 진행해야 되는지 간접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 17일에 제가 실제로 낙찰을 받았어요. 이때 법원에 직접 가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가지고 1등이 된 거죠. 어떤 분들은 이날 1등,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자마자 낙찰받은 집에 바로 그냥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서류나 안내문 이런 것도 준비가 안돼 있고 그냥 이렇게 몸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면 명도를 처음부터 좀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집에 뭐 노약자나 어린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낙찰 받았으니까 이사갈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하면 그쪽 사람들도 조금 기분이 나빠지고 흥분하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뭐그 상대방이 뭐 채무자겸 소유자이거나 임차인이거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아, 당연히 낙찰 받기 전에 현장 조사를 가보잖아요. 그런데 이때 많은 조사를 못 했다던가 아니면 누가 사는지 전혀 파악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좀 점유자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파악이 안될 때. 또 가장 임차인이나 유치권자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때 이렇게 빨리 찾아가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전 조사가 다된 경우라면 굳이 첫날부터 무리해서 만날 필요는 없어요. 4월 17일에 낙찰을 받고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4월 24일에 매각 허가 결정이라는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낙찰자가 그 부동산을 실제로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 허가 결정이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경매 물건에 채무자나 뭐 다른 이해관계인이 아, 이 경매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태크를 걸고 싶다면 항고 보증금이라는 것을 돈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돼서 쉽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낙찰자는 좀더 안전하게 그 물건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때 허가 결정이 떨어졌을 때 안내문을 하나 작성해서 보내는 거죠 이 안내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몇월 며칠 내가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다 그래서 잔금을 언제 낼 예정인데 이 잔금을 내기 전에 미리 이사 가실 준비를 할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다 이렇게 부드럽게 쓰시고요 그리고 어, 그 집에 사시는 현재 점유자분은 이 법률적으로 그 권원이 없는 채무자이거나 뭐 소유자이거나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이렇게 상대방 상황에 맞게 쓰시고요 다음에는 양쪽에 당신과 낙찰자 모두한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 명도에 대한 절차를 협의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적으세요 그리고 연락 주시면 이 명도와 관련해서 논의하도록 할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해서 연락처를 가장 하단에다가 기재를 하시고 A4용지 한장 정도로 짧고 간략하게 작성해서 우선은 일반 우편으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당 집에 거주한 사람도 이제 우편물을 확인을 하다가 그 내용을 보고, 아, 이제 이 사는 집에서 나가야 할 때가 왔구나.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천천히 하게 되고, 다음에 연락을 하기가 더 수월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만약에 점유자가 그 우편물을 받고 먼저 연락을 저한테 주시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려면 쉽지가 않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어 그런데 뭐 잔금만 내면 내 집이니까 나한테 월세 낼 생각을 해라 아니면 당신은 배당기일까지만 살수 있으니까 그날 무슨 일이 있어도 짐을 빼라 당신이 쓴 관리비 아니냐 무조건 다 당신이 납입을 해라 이렇게 말로써 갑자기 강하게 얘기를 하시면 이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싸우자는 의도로 밖에는 안 보여요 상대방이 채무자건 임차인이건 간에 이 경매 진행되는 집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경매로 인해서 자기가 사는 집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았는데 경매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법원에 배당 요구를 했는데 그 배당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내 계약을 종료를 하겠다 이런 뜻임을 잘 몰라요. 그래서 본인이 손해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제가 보낸 그 우편물을 보고 연락을 주시는 분도 있고요. 안 주시는 분도 꽤 많아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연락이 안 왔을 경우에는 잔금 전에 보내는 내용 증명을 통해서 낙찰자의 입장을 좀더 확고하게 그쪽에 전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10% 보증금은 이미 법원에 내놨죠? 그런데 아직 90% 나머지 잔금을 법원에 내기 전이잖아요? 이때 보내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증명에는 이 보내는 사람과 그리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낙찰받은 부동산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언제 낙찰을 받았고 언제 매각 허가 결정이 되었는지 기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월 며칠까지 내가 잔금을 다 완납할 예정일 것인지 그런 것도 쓰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배당기일이라는 것 이후까지 나랑 협상을 안 하고 계속 그 집에 사시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불이익을 얻는지 등등을 자세하게 기재를 하시면 돼요. 자, 이 잠금 전 내용 증명을 쓰는 방법은 그리고 이에 대한 양식은 이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라는 것을 클릭을 해보시면 블로그 주소를 링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제가 자세하게 기재를 해놓고 첨부 파일로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명도하는데 두려움을 좀 없앨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하다가 말았던 그 상대방한테 전화가 왔을 때그 집에 사시는 분이 전화를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단 이렇게 전화가 오기 전에 하나 준비를 해두실 것이 있어요. 이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가 낙찰받은 사건의 기일내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미리 적어두던가 아니면 컴퓨터에 캡처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캡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미리 해놔요. 전화가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낙찰자 누구누구입니다. 앞으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4월 17일에 낙찰을 받았고요. 24일에는 이 절차가 이 적법하다는 허가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앞으로 한한달 정도 잔금을 납부하는 그 기간을 주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한 5월 10일 정도에 잔금을 납부할 예정이 있어요. 그런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에서 이 사는 매매랑은 좀 틀려요. 매매 경우에는 이 등기가 이전이 돼야지 소유권도 넘어오는데 이 법원 경매는 제가 잔금을 법원에 내잖아요. 그럼 그 즉시 저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잔금을 납부를 할 5월 10일부터는요. 이 저희 집에 선생님께서 거주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잔금을 냈잖아요. 5월 10일에. 그러면 한달 정도 후에 배당 기일이라는 것이 잡혀요. 이 날에 법원에 가셔서 돈을 받는 날인데 아마 6월 초나 중순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잔금 납부를 하고 한달 정도 여유를 드릴 테니까 배당 기일에 맞춰서 이사를 가실 수 있도록 좀 집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배당 기일까지만 맞춰서 이사를 가주시면요 그 이전에 나가셔도 좋구요 그 원래대로면 저희가 잔금 납부한 시점부터 저희한테 한 달치 월세를 내 주시는게 맞는데 내지 않으셔도 되도록 조치를 취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물론 먼저 전화를 거셔서 하소연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 감정적으로 공감은 해 주시고 이야기는 진지하게 들어 주시되 이 모든 그분의 요구 사항을 내가 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전달해야 될 말은 전달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너무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는 거.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할 때는 그 상대방한테 뭐 선생님이나 사모님 이런 존칭을 쓰면서 예의를 갖춰서 설명하셔야 된다는 것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 그냥 수공을 하시는 분도 여럿 계세요. 이렇게 수공을 하시면 날짜를 협의하시고 이삿날 방문해서 키를 넘겨 받으면 돼요. 만약 그분이 뭐 배당받는 임차인이라서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집 열쇠와 나의 명도확인서를 동시 이행으로 이렇게 교환을 하면 되겠죠. 어, 그런데 이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분이 이러는 거죠, 전화해서. 아, 주위에 물어보니까, 이사비 뭐, 500만원 정도 이상은 요즘 그냥 준다던데요? 저도 그 정도는 받아야지 이사 나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민법이나 판례, 그 어디에도요, 경매에서 낙찰받은 그 낙찰자가 이사비를 줘야 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선생님은 지금 저한테 불법적인 것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 더 덧붙이시는 거죠. 어, 선생님 그건 아시죠? 채무자 겸 소유자분들이나 아니면 자기 보증금을 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임차인 분들 경우에는 이사비는 전혀 지급을 원래 하지 않아요. 근데 한푼도 배당 못 받으시는 그런 안타까운 임차인도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만 위로금으로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간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 이사 비용은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요. 같이 하신 다른 분들과 상의를 하고 연락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하시고 단독 결정을 그 자리에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단 그쪽에 의사를 알았으니까 우선 전화를 먼저 끊으시면 됩니다. 자, 내가 입찰 전에 이사비를 산정을 한게한 100만원이에요. 이분이 배당을 거의 다 받아가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는 500만원을 요구하니까 너무 이 차이가 큰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제 지급이 가능한 상한선인 이 100만원보다는 저렴하게 눈높이를 확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50만원을 불렀으니까 어, 엄청나게 너무 저렴한 금액을 불렀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의 눈높이는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먼저 굳이 급하게 전화를 거실 필요가 없고요 우선은 잔금 납부를 하시고 그 다음 내용증명을 한번더 보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잔금 납부를 하실 때 전액 현금으로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경락 잔금 대출을 껴서 하시는데 그러면 그 대출을 처리하는 법무사가 있어요 그럼 그 법무사한테 잔금 납부를 하시면서 이 인도 명령 신청도 서비스로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꼭 하세요 자 그리고 잔금을 납부하신 다음에는 소유권이 저한테 넘어왔죠 그러면 내용증명을 잔금 후용으로 다시 만들어서 보내는데 이런 문구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잔금을 내신 다음에 내용증명에 어떤 문구를 추가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점유자가 요구하는 것 그리고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에 차이가 너무 커서 협상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 낙찰된 당일부터 잔금을 내기 전까지 안내문을 보내고, 그리고 잔금 전에 내용 증명을 또 보내고, 또 전화 통화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명도를 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 t v 였습니다